간밤에 썼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 새벽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먼저 주요 이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저번에 보여줬던 기조를 그대로 간밤에 다시금 발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까지 꼭 도달해야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시켜 준 건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워싱턴 DC의 이코노미 클럽에서 연설을 통해서 연준의 정책은 길고 다양한 시차를 두고 작동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2%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이라면서 현재 긴축 수준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2% 이하로 끌어내리는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파월 의장은 아울러 최근 물가 둔화 지표가 잇따라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신을 높이는 더 좋은 데이터 중 일부를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경착륙은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고요. 이날 파월 연설은 지난 6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두 달 연속 둔화세를 보인 이후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확인했던 6월 CPI 전년 동월 대비는 3.0% 오르면서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지난 3개월간 상승률은 연율 기준 2.1%까지 뚝 떨어진 수준인데 연준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상황입니다. 다만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신호도 보내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7월에도 금리 인하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 월가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일단 이번 달 말에 예정돼 있는 FOMC 회의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있었던 트럼프의 피격 사건 이후로 오늘 또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조금 발빠른 행보에 나서면서 오늘 테슬라도 해당 상승에 함께 몸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정권이 다시 한번 들어서게 된다면 주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 부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일론 머스크가 이 펜실베니아 선거 유세에서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가 발생한 이후 바로 트럼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면서 오히려 친 트럼프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 주가에는 도움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테슬라는 8월 8일로 예정돼 있던 로보택시 행사가 10월로 연기됐다라는 블룸버그의 보도로 8% 이상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이번 트럼프라는 모멘텀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금 상승으로 반전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와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당선이 됐을 때 조금이라도 완화된 입장을 보여줄지는 아직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 일단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업체들 중에서도 그나마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 관련 회사들은 일제히 하락했던 반면 테슬라의 주가는 홀로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테슬라 강세론자인 웨드부시 분석가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도 일단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전기차 제조 업체들에게는 도전이 될 것이다 라고 전했지만 그중에서도 테슬라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런 긍정적인 흐름 지속적으로 테슬라 주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애플 쪽에서의 또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오늘 애플도 1.6%대 상승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인도에서의 매출이 33%가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을 향한 의존도의 비중이 높았었는데 탈중국 현상의 몸을 함께 담으면서 애플도 인도 쪽에서의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애플이 인도 시장에서 올 3월까지 연간 80억 달러, 원화로는 11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인도 시장 전략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매출이 33% 증가하면서 그중에서도 아이폰의 매출이 절반 이상을 넘겨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현재 인도 시장은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저렴한 중국산 기기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사용 비율은 고작 3.5%밖에 되지 않는데 애플은 이를 바꾸기 위해서 지난해 최고 경영자인 팀 쿡이 인도를 방문해서 인도 최초의 애플 스토어를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인도에서의 매출과 생산량 증가가 기대되는 애플에 모건 스탠리는 애플을 최우선 주식으로 선정하고 목표가를 $273로 올려잡기도 했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는 애플이 인공지능 플랫폼을 출시할 경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려는 기록적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앞으로 애플이 2년 동안 5억 대 가까운 아이폰을 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데 오늘 애플도 1% 넘는 급등이 이어졌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낼지 지켜보시고요. 다음으로 구글 쪽의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이 보안 스타트업인 위즈를 인수한다라고 합니다. 역대까지 제시했던 금액 중에 역대 최고 금액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인수 규모는 최대 230억 달러, 원화로는 31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세계 최대 사이버 보안 제품 판매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에 도전하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 업체를 거액에 인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즈는 아마존 웹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공급 업체와 연결해서 보안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저장된 데이터를 스캔하는 것이 주된 사업입니다. 위즈를 인수할 경우 경쟁이 치열해지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닷컴을 따라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알파벳이 제시한 230억 달러의 기업 거래는 알파벳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 알파벳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점유율이 뒤지고 있지만 고객들에게는 이 AI 도구를 제공해서 클라우드 고객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는데요. 하지만 구글은 이미 온라인 검색에서의 지배적인 지위 남용 그리고 디지털 광고 도구 여러 건의 반독점 소속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즈처럼 큰 인수 대상이 추가가 된다면 독점 금지 규제 기관으로부터 더 큰 견제를 받을 가능성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반독점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금 역대 최대 규모의 인수 소식을 전해온 구글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확인을 해보시죠. 간밤 암호화폐 시장 상황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간밤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냈죠. 63,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면서 2주 있었던 최고치의 가격을 비트코인이 다시금 경신해주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200일 이평선을 밑들고 있던 비트코인 이번에 다시 한번 해당 이평선을 다시금 지지를 해주면서 오히려 주가는 상방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해당 기대감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악재로 꼽혔던 독일의 매도 물량과 그리고 마운트곡스발 채권자들의 상환이 현재는 비트코인에게는 암호화폐 안에서의 리스크가 온전히 제거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작됐다라는 평가와 함께 채굴주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오늘도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을지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 지지라인이 형성되는 구간을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은 추후 사인 시간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